자, 드디어 리덕스를 사용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리덕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일단은 스토어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스토어를 만들 때는 리덕스라는 전역 객체에 create, store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꼭 줘야 되는 게 뭐였어요? reducer. 그리고 reducer는 얘가 호출될 때 이전의 state 값과 그리고 얘가 호출된 이후인 액션 값을 입력으로 받는다. 그리고 얘가 return해주는 값은 예, 새로운 스테이트의 값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스토어를 처음 생성하면 최초 1회 액션과는 상관없이 호출이 되는데 그때 스테이트의 값은 undefined니까 undefined라면, 만약 스테이트의 값이 undefined라면 그것은 초기 값을 세팅할 기회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최초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할 만한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때 저는 어떤 값을 넣을 거냐면 일단은 글 목록, 여기 있는 이두 개의 글을 넣을 건데 저거는 컨텐츠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객체를 주고요. 그 객체의 각각의 글에 대한 저 배열의 각각의 글에 대한 객체를 줄 겁니다. 아이디는 1이고요. 타이틀은 HTML이고요. 디스크립션은 HTML is 땡땡땡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객체입니다. 자, 두 번째 글은 아이디는 2고요. 타이틀은 CSS이고요. DSC는 CSS is 땡땡땡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저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글 목록을 표현하는 것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reducer라고 하는 저것을 createStore의 입력값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진 스토어를 이렇게 어떤 특정 함수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로 변수를 선언하면 저 변수는 이 애플리케이션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한 거예요? 스토어 만들었고요. 만들면서 reducer를 주입해 주는 것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리로드하고 Redux is not defined가 뜨네요. 하하. 제가 Redux를 이 웹페이지에 로딩하는 걸 깜빡했네요. 자, 이전에 있었던 with Redux에 있는 이 CDN에서 가져온 코드 있죠? 저거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실행해보면 이제 에러가 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리듀서의 초기 값으로 컨텐츠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는 스테이트 값을 만들어줬는데 잘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store.get state를 하면 이게 뭐예요? Redux에서 state의 값을 가져올 때는 직접 가져오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get 스테이트를 통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 이유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직접 수정하지 못하도록. 자, 요거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컨텐츠라는 초기 값이 들어가 있고요. 이 컨텐츠는 0과 1이라고 하는 인덱스의 각각의 글에 대한 객체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잘 됐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요 TOC TOC의 내부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글 목록이 있거든요. 저글 목록을 store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져오려면 state를 store에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get state를 통해 가져오면 state는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컨텐츠가 있죠. 자, 그럼 전 여기서 i는 0, while i는 state의 컨텐츠의 length만큼 반복되고 i는 i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new, 아니, li tag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생성하고요.
li 태그스에 기존의 li 태그스 더하기 grave accent입니다. li 자, 줄 바꿈을 해서 좀 보기 좋게 합시다. ahrefa 그리고 여기에는 state contents의 현재 순번의 값에 대한 title을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은데, 자, 여기다가는 그냥 id 값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state 값을 일부러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얘 2. 뭐 한 거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죠? 리스트 태그를 여기다가 안 줬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리로드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가 좀 이상하네요. 자, 일단은 요거 이제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써야죠. 예. 자,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구성 요소가 이 스토어에서 스테이트를 가져온 다음에 그 스테이트 값을 기반으로 HTML 코드를 생성해 주면 그 스테이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웹페이지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걸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글 목록을 클릭했을 때 예, 그것에 해당되는 본문이 나올 수 있게 해야겠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